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9일 새벽 1시 40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는 일단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보고 들으면은 안전합니다. 김의겸, 이재명, 문재인, 김정은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워낙 거짓말이 많으니까 일단은 의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거짓말하고 나서 거짓말이 들통나도 절대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변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상으로 거짓말을 해대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피곤합니다. 근데 피곤해도 대책이 있습니다. 일단 거짓말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제 또 상당히 문제적 발언을 했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냥 웃기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민주당 정권을 지난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팩트체크가 부족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서 이게 평시체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준계엄령 체제니까 팩트체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소홀했다. 참 죄송하다. 이러면 끝날 일을 가지고 각종의 계엄령 체제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책임을 떠넘긴다 이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어서 지금이 평시인가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느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검찰이 나서고 있다. 1980년 5.27 때 전두환 때나 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죠. 5.2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다고요? 5.27 때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냥 영장 없이 체포를 했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연행하고 김영삼은 가택연금시켜버리고 그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검찰이 나서고 있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장을 보냈더니 무례한 짓이라면서 그게 응하지도 않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망타진 수준으로 검찰이 나서고 있답니다. 이런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좀 비슷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논평하고 있는 저 자신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웃으라고. 그때는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지금은 검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당시 별 4개 대장들이 계엄사령관을 했다면 지금은 한 장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나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령이니까 계엄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용감하게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해서 용감하게 싸우겠다는 게 엉터리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국회에서 한동훈을 향해서 던졌다가 완전히 망신만 하는 거
딱 이 사람 비슷한 사람이 소설에 한 번 등장합니다. 돈키호테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는 배경이 16세기입니다. 16세기가 되면 총이 나와가지고 옛날의 그 칼을 쓰는, 창을 쓰는 기사들이 별 역할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돈키호테는 과거의 그 시절이 그리워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자기가 영웅적인 싸움을 한번 하고 싶은데 풍차를 발견했습니다. 자, 저 풍차가 괴물이다 해가지고 풍차를 향해서 돌격을 합니다. 딱 김보겸 수준입니다. 이 돈키호테에 대해서 좀 미안한데요.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자신을 포함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데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제가 술자리에 있었느냐고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다. 설사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좀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이건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불편한 소리 등을 형사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반하장이죠. 아니, 턱도 없는 의혹을 제기를 해가지고 금방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한동훈 씨의 그날 대답으로 그럼 거기서 끝내야지. 아,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에게 제보한 사람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까지도 자기가 말하자면 오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동훈 씨로서는 고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합니다. 한동훈 씨가 고소하지 않으면은 한동훈 씨가 사실을 자인하는 거다. 진실이니까 고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덤벼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또 겁이 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스스로 얼마나 후회하고 자책하겠나. 아직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뜬소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놓고 거짓말로 밝혀졌는데도 지금 한다는 이야기, 한다는 소리가 그때 만약 그런 질문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로 밝혀졌다. 그럼 그때 내가 왜 비겁하게 질문을 안 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공상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이건 좀 다른 데 가봐야 될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올해 7월 서울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과 술자리를 했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기자를 했다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김현정 변호사 30명과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고요? 아니, 김현정 변호사 30명한테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한데 왜 이 취재는 하지 않고 확인 취재는 하지 않고 팩트 체크는 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에게 덤벼들었다가 이렇게 창피를 봅니까? 당시 술자리 동석자로 지목됐던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커졌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때도 그 사실이 이제 경찰 조사로 확인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만 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겁한 정신으로 이렇게 변명을 해도 아마 김무겸 의원에게 박수 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심리인데, 김의겸, 이재명 두 사람이 한동훈, 윤석열을 결정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가 자주 쓰는 자충수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김의겸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헛발질을 하니까 한동훈, 윤석열의 비판적인 사람들까지도 편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자 52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김의겸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빠져나가고 계속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상습적 거짓말쟁이는 반드시 임자를 만납니다. 머지않아 감사합니다.